야, 이건 진짜 미쳤네. 진짜 여기 내가 망할 줄 알았다. 온라인에서 경매 사이트 검색을 해보자마자 내뱉었던 장탄식입니다. 지난 3년간 경공매 최소 2건 이상 연이어서 나왔던 마을들,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 또는 모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절대 피해야 할 세 가지 입지와 대체로 일치하더군요. 난, 나, 공. 경매 우수수. 여기 명확한 증거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곳은 공장 창고는 물론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까지 혼재된 전형적인 난개발 지역. 여기도 실제로 제가 답사를 했었죠. 분명히 내비를 찍었건만 가는 동안 계속 공창 빌라들만 나와서 이거 잘 찍은 거 맞냐? 수시로 체크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아직도 여기 유튜브에 매물로 있죠. 최고의 입지, 럭셔리 인테리어 막 이러면서요. 아, 물론 이 양반들도 먹고는 살아야겠지만 그냥 다 필요 없고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업자님아, 니네가 전원주택 사라는 봤냐? 가평대교를 지나 남이섬 쪽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 곳입니다. 지도상으로는 뭐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네요.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비슷한 집들이 거의 없네요. 왜 하필 여기에 그것도 꼴랑 두 동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곽 쪽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중요한 건 교행, 교통과 행복,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멀어지지 마라. 안 그럼 더 쉽고 빠르게 고립된다. 여기는 아까보다 더 깊죠? 와, 근데 여기 계속 땅 파재끼는 거 보세요. 그냥 냅다 짓기만 하면 다 팔리는 줄 아나. 사람들이 어떨 땐 되게 바보 같아도요, 이럴 때 보면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암만 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굳이 가라 마라 안 해도 딱 느낌으로 아는 거죠. 아, 여긴 텄다. 영 아니다. 어? 뭐지? 이 시간에... 누구세요? 혹시 인터넷 새로 까셨나요? 전화 한 통이면 쓰고 계신 인터넷 약정 교체하시고 최대 48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수기가 필요하면 30만원, 또 핸드폰 유심기변이 필요하시면 그래도 30만원. 자, 이렇게 필요하신 상품에 대해서 딱딱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아, 굳이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요, 최저요금제 설계로 통신비 절감까지 도와드린다고 하네요. 특히나 찍사옹 채널 구독자님께는 공유기도 요금 추가 없이 무료 지원해드리고요, 누적 가입자 수 20만 이상의 통신 경력에 10년 이상 된 전문 상담사분들께서 친절한 상담 도와준다고 하시니까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 검색하셔서 꼭 혜택 제대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산속인데요, 한 번 더 길 따라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뒤로 산이 꽉 막힌 정북향이고요. 근데 정북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해가 들지 않아서 온종일 균일한 조도가 유지돼서요, 이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나 독서, 영화 같은 거 보기엔 딱 좋습니다. 근데 산속에 완전히 틀어박혀서 계속 글만 쓰고 영화만 볼 거 아니잖아요. 햇볕도 좀 쏘이고 그래야지. 그러다가 구루병 걸려요. 야, 여기 왜 안 뜨나 했다. 이거 보세요. 주변이 온통 공장과 창고로 포위돼 있죠. 그야말로 공창마을의 교과서 같은 곳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데다 단독 천원마을을 짓지 하실 텐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있어요, 저 끝에 집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긴 제가 부동산 할 때 손님 데리고 여러 번 갔던 데입니다. 근데 갈 때마다 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군요. 뭐 결국 계약은 못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참 다행으로 느껴질 정도네요. 양촌역 북은 구례동 아니고요, 구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장 창고, 심지어는 고물상까지 들어와 있는 곳이죠. 와, 진짜 가보면 욕 나옵니다. 여기에 이 돈 주고 들어가 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심하게 깔 수도 없고요. 채널 초기엔 조금 그랬지만. 근데 저도 이번에 경매 사이트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바로 얼마 전에 갔던 데인데 이렇게 빨리? 이거 실화냐? 능평동 아래 죽전 넘어가는 도로 옆에 자리한 동네.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죠. 앞쪽에 버젓이 대형 고물상이 있는데 나무로 철묘히 가려놓은, 아니 정확히는 일부러 식재를 한 게 아니라 정리하다가 그냥 냅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래서 랜선 답사가 중요합니다. 이 지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상태를 모르고 현장부터 막바로 그냥 갔다가는 순간 어? 하고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워낙 단독마을 타운하우스가 많아서요. 한번 가야지 가야지 했던 곳인데 이렇게 먼저 경매로 만나보게 되네요. 하여간 평택이니까 다짜고짜 군공항부터 찾아보니 에? 바로 옆이네. 그럼 소음보상은 아예 없다고? 아, 이창륙 동선이 인천공항이랑 똑같구나. 그래서 소음이 별로 없나? 그럴리가. 아니, 그렇게 조용하다면 왜 하필 경매로 우수수 나왔을까요? 그거 참 신기하네요. 딱 한 군데 빼고 전부 난나공! 들어가는 순간 바로 콱 물리는 사악한 입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게 살아있는 공부죠. 저긴 왜 망했는지를 분석하고 똑같은 실수를 절대로 반복하지 않기. 여기 나온 곳들 모두 찍사홍의 주거독립할지도 안에 체크되어 있으니까요. 지도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카페로 들어와 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